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우리 죄를 지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전도를 막 계속 했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고 믿기는 믿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와. 다 믿고 어디로 가? 응? 어? 그냥 가까운 교회로 다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도는 10명 했는데 교회에는 하나도 안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쪽 권사님은 전도는 안 했는데 한 두어 명 끌어다 앉혀놨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누가 더 잘한 거요? 10명 전도원 권사님. 근데 목사님 편에서는 누가 더 잘한 거요? 두 명 끌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러면 안 돼. 목사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목사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틀려지고 있다 이거. 성경은 뭐하라고 그러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들은 뭐하라고 그래. 물론 전도가 인도하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의미도 있다니까. 그게 꼭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전도의 의미와 인도의 의미가 꼭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로 뭐한 것은 전도한 건 안 쳐줘. 뭐만 쳐주고 내 교회로 전도한 것은. 자, 한국교회가 전도하면 쉬운데 너무 어려운 인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쉬운 것을 너무 어려운 인도를 시키니까 하다 다 지쳤어 지금. 자, 내가 좀 뭐 내 말이 누누이 하는 말, 난 내 말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라고 해봐. 내가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했어. 그러니까 지하실 하나 얻어놨는데 지하실 교회에 요새 누가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돼 안 돼? 안 돼.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차 운전을 했어. 우선은 뭘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차를 운전을 했는데 택시 기사가 됐단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차를 이제 타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차 안에서 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예? 남현교회 가십시오. 참 좋습니다. 또 이금방에 좋은 교회 뭐가 있어? 예? 예. 그 다음에 북현교회를 가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현교회를 가십시오. 참 좋습니다. 서현교회를 가십시오. 참 이렇게 자꾸 전도를 하면 이 목사님이 하루에 수십 명을 전도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줘봐야 누구 존일 시키는 거요? 남의 교회에 존일 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디로 꼭 그 사람을 끌고 와야 되겠어? 자기 어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실은 안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도하면 참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인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지쳤어. 그래갖고 이제 뭘 하다가 지쳐가지고 인도하려다 지쳐서 뭐도 안 해. 그게 목사님이 그렇듯 한국 교인들이 다 그래.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인도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전도가 딱 갔어. 이렇게 전도가 딱 가면은 전도가 딱 가면 이제 두 가지로 반응이 와.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장로교니까 뭘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침례교니까 뭘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뭘 받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침례가 뭐냐? 똑같아. 이게 복음이야, 이것도. 무슨, 왜 복음이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요, 침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도 복음이지만 결국 뭐도 복음이요? 세례도, 침례도 복음이야. 다 그 속에도 복음이 있어. 그렇게 해서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믿고
믿고 구원받고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누가 할 일이요? 그 사람이 할 일이요. 그 사람이. 내가 할 일은 뭐요? 전도. 이 전도를 내 자로 늘리면 복음 전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구원을 시켜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해요. 아주. 그러면 나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 방법이 좋아.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판단할 때는 왜 전도하라고 하는데 인도를 할까? 욕심이에요. 목회자의 욕심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까는 거요. 바르게 말하는 거요. 네. 저 자신 얘기를 간증 삼아 하는 겁니다. 저 자신의 얘기를. 그 욕심이 조금 좋은 듯 한 듯 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 얘기죠. 차라리 다섯 발짝 갔으면 차라리 괜찮을 거를 열 발짝 뛰다가 자빠져버려요. 이게 자꾸 뭐 하게 돼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자꾸 더 이렇게 그것이 언뜻은 좋은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이게 오히려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에 성당이 부흥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성당은 교회보다 믿음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해. 그럼에도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내가 분석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성당은 잘 안 싸워. 왜? 이 성당을 가든 저 성당을 가든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는 그냥 막 살얼음 파녀.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그랬었냐? 가지고 아예 진리를 알면 안 갔을 텐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 현상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한국 교회에 던져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욕심을 조금만 빼자. 욕심을 조금만 빼서 어디로 다시 올라가자?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인도하지 말고 뭐 하자? 전도하자. 내가 전당 보낼라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전당은 지가 알아서 가고 지옥도 지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나는 끊임없이 뭐만 하자? 전도만.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1200만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여러분 장로교니까 장로교식 용어로 택한 백성은 다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란 안 떨어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저 이제 여러분 만나면 꼭 그렇게 하세요.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봐요. 이 권사님이 아까 전도를 몇 명 했다고 그랬어? 10명. 근데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권사님은 남현교회 권사님인데 전도를 다른 교회로 10명을 해줬어. 그러면 동현교회 권사님도 자기 교회로 한 명도 안 내는데 딴 교회로 10명. 그러면 동현교회 권사가 우리 교회로 해주고 우리 교회 권사가 동현교회로 해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전도하고 네가 네 교회로 한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이거죠. 바로 그 얘기. 우리가 우리 교회로 전도하고 네가 네 교회로 전도하고 그것도 아름답지만 너는 우리 교회로 전도해주고 나는 니네 교회로 전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천국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테이블을 놓고 양쪽에 쫙 앉았는데 막 얼굴이 방글방글 막 기름기가 절절절절 이렇게 막 때깔이 너무 좋더래. 아, 그런데 식사를 딱 하는데 보니까 수저가 1미터더래. 수저가. 갖고 이놈을 푹 떠가지고 어떻게 먹나 길어서 수저가. 그랬더니 딱 떠가지고 앞에 사람을 떠주더래. 그러니까 앞에 사람 붙어도 떠주고 다 먹었대. 그게 천국이더래. 근데 지옥을 딱 가니까 똑같더래. 먹을 것도 있고. 어? 근데 사람들이 몰골이 앙상하고 핍절하더래. 근데 똑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먹었을까 봤더니 서로 집에다만 퍼내려고 그러니까 수저가 길어서 한 숟갈도 못 먹고 다 걸렸어. 나는 그냥 누가 전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미가 있잖아.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천당식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지옥식으로 부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용어 자체도 좋은 건 아닌데 그 꿈 얘기에 빗댔을 때 나는 여러분 야 내가 니네 교회에 전도 3명 해줄게. 너도 우리 교회에 3명 해줘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가깝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목회를 저도 한 20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수도 없이 교회를 오고 수도 없이 나가. 다 왔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몇만 명인지 몰라 지금. 그런데 막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다 모아놨다고 해서 내가 양복을 두 벌 입을 거요. 밥을. 에? 나는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대전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 대전 시민이 싹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 왜? 대전의 교회가 2030개야. 우리 교회가 싹 나오면 나머지 2029명 목사님은 농사 지러 가야 돼.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오. 뭔 말인지 알겠죠? 더불어서 같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오.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야. 그지만 많이 옳잖아.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 시민이 싹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사는 삶.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소용없다는 짓을 모르는 거야 사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는 적어도 우리 남현교회가 남현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래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더불어서 또 무슨 교회도 한국 교회도 생각하지만 더불어 또 누구 교회도 우리 교회도 같이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는데요 그저 갔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교인 떠나는 겁니다. 나는요 막 처음에는 오기만 하지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오늘날부터인가 자꾸 많아지니까 자꾸 떠나가더라고. 왜냐면 내 손길이 안 미치니까. 처음에 막 교인 하나 가면요, 막, 목회 할 마음이 안 나더라고, 막. 실현당한 사람처럼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냥 밥맛도 없고, 막, 두르러가지고, 막,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막, 아른아른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막, 눈물 나고,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있는 사람 보고 목회해야지. 간 사람 보고 이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건 뭐가 되냐. 자식을 여럿 낳다보면요. 어느 놈이 살고 어느 놈이 죽을지 모르니까 여럿 나눴어. 옛날에는. 그런데, 이렇게 애를 낳다보면요. 집집마다 진짜 한두 명씩 잃어버린 집 다 있을 거예요. 뭐, 그죠? 예, 그러면 애들 뭐 여섯 낳는데 하나 죽으면 산 놈 보고 살해야지. 그 죽었다고! 오, 개가 죽었다고. 엄마도 따로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야, 죽는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 보고 해야 되듯.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어? 그냥 있는 사람 먹어야지. 네, 그래서요. 오죽하면 다섯 가지를 써놨어. 교인이 하나 떠날 때 내가 다섯 가지를 깨달았어. 첫째! 그럴수록 더 기도하자. 두 번째! 그럴수록 더 말씀 보자. 세 번째,
그럴수록 더 운동하자. 어쨌든 건강해야 뭐 해낼 거 아니냐. 나는 교인 하나 나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운동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럴수록 더 능력받자. 다섯 번째, 그럴수록 더 사랑해주자. 교인 하나씩 떠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다짐했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떠났는데요, 가가지고 간 줄 알았더니 구역 만들어 갖고 오더라니까. 그렇다고 다 온 건 아니야. 간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그것을 왜 그렇게 목회자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말고 왜 말씀의 내일에서 자꾸 벗어나고. 내가 사람이 한이 없다는 게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보면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차가 100km로 달린다. 100km. 어? 깜빡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100km라는 게 그 당시에는 무지하게 빠르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깜빡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속버스를 처음 타고 온 사람이요, 우리 동네에서 얘기를 하는데, 차가 달리는데 차를 두드려. 이렇게 그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놈을 딱 거기다 꼽아놨는데 흔들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그냥 조용히 가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좀 뻥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안 흔들리냐, 그것이 흔들리지. 근데 이제 느낌이, 왜 시골길, 자갈길만 차 타고 다니다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니 얼마나, 그때 100km가 지금도 100km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110km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100km요. 그때 우리 중학교 때 100km가 지금도 100km요.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가 나왔냐? 기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레일 고속기차가 300km야. 300km. 아이고, 내가 처음 그거 타가지고요 대구까지 갔어요. 졸다가 눈 떴다 가보니까 어디 내려야 되냐 보니까 대전 지나가 버렸어. 아이고, 그거는요 종착역이 아니면 절대 자면 안 돼. 지나가는 역은요 그냥 금방 떴다 가보니까 금방 내려가 버려. 어이구, 그래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갔다 돌아 올라왔다니까. 첫 번 탔을 때. 그래서 그렇게 빠르고 좋더니 지금은 아이고 그냥 한 4,500km로 밟았으면 좋겠네. 그래. 그런데 저걸 4,500km로 밟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 기차가 몇 km까지 달리게 돼 있으니까 300km. 성질대로 4,500km를 밟으면 되기야 되겠지만 탈선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급하고 욕심이 나도 성경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라. 성경보다 더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네가 복음을 전파하면 믿고 침례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지. 네가 그 사람을 천당을 끌고 갈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한 두어 명 하다 지쳐가지고 말이요, 다 낮아빠져서 이제는 뭐도 아니요, 기본도 아니요, 기본도.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꼭 뭐 하자? 전도. 할렐루야. 예, 전도.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이고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고, 그가 내가 그가, 이거는 그가 할 일이고. 자,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버렸으니까 그렇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참, 성경은요 여러분 절대 건성으로 볼 일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요 신기묘묘막측 신통맹통 꼬랑통. 아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무섭게 보면 안 됩니다. 참, 성경은 놀라워요. 놀라워요. 성경은 놀랍다. 시작. 연구할수록 놀라워요. 네? 연구할수록 놀라워요. 자, 그걸 얘기했네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요? 표적. 이 표적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표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표적이 있고 뭔 표적이 있어요? 가짜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행하는 표적은 무슨 표적이요? 그 가짜 표적이라는 것은 이 마귀도 뭐를 할 수가 있다? 표적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도 뭐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놓으니까 뱀이 된 게 하나의 뭐요? 그것도 표적이잖아. 그랬더니 애굽 술사도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뭐가 됐어? 그봐.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의 지팡이 뱀을 뭐 해버렸어요?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지만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뭐요? 진짜고. 하나는 참령에 의해서 나온 표적이고 하나는 거짓 영에 의해서 나온 표적이니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여기요. 무조건 표적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아멘. 예. 자, 그러면 표적 하나만 딱 보고도 자, 요한복음 3장 2절을 가 봐요. 바리새인 중에 누구 중에?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뭐요? 관원이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 여기는 인내가 좀 필요하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뭐를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나온다? 표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당신이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함께해서 하는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렇지. 그러면 저 말을 풀으면 뭔 말이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가 뭐가 증거해준다 이거요? 표적이. 자, 그 똑같은 표적인데 마태복음 16장 1절로 가봐요. 그냥 먼저 찾은 분 위주로 하겠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가만 있어봐. 누가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보이라는 거요? 표적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여지껏 뭘 보여줬는데 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이 여지껏 한 거는 표적으로 칠 수가 없고 진짜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걸 표적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참 저거 보고 신기한 게 똑같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그게 어디서 왔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왔다고 인정을 하고 다른 바리새인들은 저것을 인정을 안 하니 아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걸 봐도 그렇게 다를까 느끼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 당시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더라 그 말이야. 지금도 나는 오늘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주님이 보시는 성경과 관점이 일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표적을 인정하지 않은 어떤 분은요 그때는 진짜인데 지금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때도 진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지 그때도 인정 안 한 사람은 인정 안 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동을 말해야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가만있어 봐. 제자들이 나가 뭐 할세? 전파는 뭐를 전파한 거요? 그 봐. 제자들은 인도한 게 아니고 뭐 했어?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좀 뭐 좀 하고 다녀. 복음 전파. 그거를 말을 바꾸면 뭐요? 그런데 전도는 복음 전파인데 자꾸 우리는 전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 그게 아니라니까. 전도는 인도가 아니란 말이요.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자꾸 근데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복음 전파를, 전도를 인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놔버리니까 끌 골래니까 힘들어가지고 범용하다가 다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더라 그 말이요.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엔 잘 되고. 뭐 하면? 전도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부탁이니까 대한민국의 천이백만 크리스천이 전도를 하란 말이요. 전도를.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교회를 결정해서 가면은 쉬울 것을 막 그놈을 막 끝까지 어디로 막. 그러니까 대요 한두 교회는 된다니까. 한두 때는. 그런데 길게 가다 보니까 이게 더 안 되더라 그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 그 얘기요. 나는 그냥 성경에 뭘 했으니까 전파.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자. 그치? 뭐 하지 말고. 에이! 왜 자꾸 성경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성경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해. 그 아멘을 꼭 뭐 악에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해봐 아멘도. 자, 다시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지. 여기 두루 만민에게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뭐 하사? 역사하사. 그 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는 말은 결국 주님이 나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일지도 모르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전도 자체의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건 주님이 함께 오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그 따르는 뭘로? 표적으로. 뭐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를 다시 증거해줘? 말씀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오늘날 한국교회에 저 표적이 다 없어졌어요. 자꾸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성경에 있는 표적이 자꾸 없어져가고 있다. 표적이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짓고, 무슨 소리 말지? 병든 손을 얻는 이런 표적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데 표적이 다 사라져보니까 말씀이 확실하지가 않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고 다 내 얘기요. 자,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봐요. 33절 시작. 회당에. 그만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왜 또 회당이 교회요? 또 교회당이지. 회당은 뭐라고? 교회당.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진 게 아니고 뭐진 거요? 그럼 시컷 얘기해 주니까 교회진 게 아니고 교회당을 진 거라니까. 회당은 뭔 당이요? 그렇지. 교회당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대. 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을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어떻게 하고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섬세하게 봐보자고요. 교회당 안에 누구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도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 말하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 말하고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교회는 사람이란 말이요. 교회당은 뭐고? 건물이고.
그러면 건물은 현상이고 사람은 본질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어렵지. 그거는. 그러나 그것도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좀 쉽지 않아. 그러나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교회당 안에 교회가 된 사람이 있고 교회당 안에 아직 교회가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오. 그러면 교회당 안에서 교회가 된 사람은 뭐요? 그게 누구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 교회당 안에 아직 교회가 안 된 사람은 뭐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누구도 역사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 해줬다? 쫓아줬다. 그거는 예수님만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다? 믿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잖아.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이 30만 명이 활동하고 있잖아. 누구 힘을 빌어서? 그걸 다 여러분이 뭐 해줬어야 되는데? 쫓아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솔직하게 또 내가 얘기해볼게요. 그 목사님 여쭤봐. 거짓말 했어? 아니요. 다 솔직하게 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도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실로 너 얘기 이러니 그러잖아. 그럼 여쭤봐. 거짓말하다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요, 야, 별별 일을 다 겪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당들이 막 전화가 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갈 것 같아요. 그러세요. 빨리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60살 넘어서 나가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 가르쳐야 하잖아요. 뭐 해서? 점쳐서. 그러니까 애들 점쳐서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교회 나오면 안 되냐 그거요. 아, 내가 거기서 또 부딪히는 게 뭐요? 놀리지 마세요. 무당도요, 스님도요, 생활만 대책이 되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수두룩 옵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목구멍이? 나는 그러면 그거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당이 정말 이게 구원의 길은 아니니까 이거를 버리고 교회를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안 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와주면 그거 정리하고 올 무당이 수두룩하게 많을 텐데 그런 배려를 교회가 하고 있냐 그 얘기에 내가 묻고 싶은 거지. 다 그만두고 스님이 내 생활만 그냥 뭐 윤택하진 않을지라도 내 생활만 어느 정도 정말 되게 해준다면 다 그만두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교회가 그런 대책이 있냐 그만. 도대체 지금 교회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그냥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돌아오고 싶은데 구원받고 싶은데 첫째는 쥐뿔 교회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두 번째는 생활고 때문에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활하는 직장생활도 목구멍 때문에 다니듯 무당도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과연 해결해 줘야 될 거냐 이거지. 어디서 이거를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냐 이거를. 이거 어디서 누가 해야 할 일이냐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러니까 첫째는 능력을 회복해서 그 귀신들을 쫓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리 볼 때까지 좀 힘들지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당이 30만이면 교회가 5만 개니까 6명씩만 맡으면 30만 명이 예수 믿으면요 대한민국 복음화는 금방 돼버립니다. 내가 볼 때. 왜? 무당이 하나 회개하면 전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허다허다 안 되면 점쳐버려.
우리 교회도요 가끔 인도자 무당 이런 사람 있어요. 무당이 전도를 해줘 우리 교회로.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신기해서 고마웠다고 이제 거기다 고맙다고 이제 이거 화환 이런 거 하나 꽃 이런 거 하나 보내주 고맙다고 전도를 무당이다 해줘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왔을까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점을 치러 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니, 당신은 시원찮은데 가서는 안 되고, 뭐 우리한테 와도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교회 가면 안 되고, 장경동 목사 교회나 가야 이거 해결하고. 그 진짜 솔직하대 그 사람. 솔직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무당 인도자 해가지고 거기서 일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등록을 해. 어이구 참.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일단은.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교회로 인도해주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 표적을, 성경에 있는 표적은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잃어버린 표적을 찾자.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없는 표적은 지어낼 거 없고, 있는 것은, 아멘? 예. 네. 자, 그러면 13장, 4장, 40절로 가봐, 40절. 시작.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후에 손을 얹으사 고치,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뭐예요? 안수한 거죠. 안수했더니 뭐가 나가? 귀신들이 나가. 근데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각색 병자는 다 뭐 들린 사람이요? 귀신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각색 병자 속에는 자연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지만 뭘로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아멘. 자, 13장으로 가봐. 누가복음 13장 10절 시작. 안식일에, 그만.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언제요? 그렇지, 주일에. 그 다음에 한 회당에서,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라고 그랬어? 교회당에서 뭐 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 몇 년 동안을? 예? 예. 18년 동안을 뭐 들려? 예,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아르며 꼬부라졌다.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여자네. 왜? 노래 속에 나왔잖아. 꼬부랑 할머니가, 이봐. 예. 근데 이 사람이 앓고 꼬부라진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 이거요. 그럼 이걸 무언수로 고치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말자고. 항상 성경을 잘 봐봐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지신 채로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녔어? 회당을. 그러면 이걸 요즘으로 가져봐. 이 사람 3년쯤, 요즘 같으면 이 사람 3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뭘 줘야 돼? 무슨 세례를 줘. 세례는 1년만 돼도 주지. 집사 줘야지. 근데 이 사람은 집사 줘야 돼. 왜 안 주면요? 하고 저는 부족해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남현 교회는 돈 안 내면 집사 안 줘. 꼭 말을 해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냥 줘버려. 목사님 입장에서 시끄러니까 그냥. 네. 그러면 이제 10년 될 때 뭐 줘야 돼 이거? 권사 줘야 돼. 왜 안 주면 뭐 아이고 뭐 건축한 것만 해봐. 권사 절대 안 줘. 이렇게 꼭 말을 해도 곧다이로 해. 줘버려 그냥 줘버려.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요것도 먹는 것보다. 예, 그러면 이제 한 15년쯤 되면 뭐 줘야 돼, 이거? 장로장. 이건 안 주면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교인 데리고. 나가는 거 괜찮아. 또 어떤 건 또 목사님 쫓아낸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 나가도 안 좋고 쫓겨나. 내이 줘버려. 예.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런 집사는 뭔 집사예요, 이거? 귀신 들린 집사지. 이런 권사는 귀신 들린 권사. 이런 장로는 귀신 들린 장로. 그러니, 귀신 들린 장로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귀신 들린 권사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어? 귀신 들린 집사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어? 전도가 나오겠어? 기도가 나오겠어? 어? 이게요, 그냥 남 일이라 하지 말고, 그게 혹 내 일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넘어가라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부터 하게 돼 있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성령의 사람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거 있어? 그런데 내가 조심스러운 건, 오늘날 꼭 저런 장로가, 교회에 권사가, 집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술을 먹고, 세상에 담배도 못 끊고. 어떻게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넣으면 성령님 무슨 민방공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주초도 해결 못한 사람을 어떻게 장로를 줍니까? 준다고 해도 본인이 목사님 뭘 모르시고 저를 지금 장로 세우시려고 그러는데요, 저 아직 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본인이 고사해야지. 눈을 하는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필요 때문에 성경에서 자꾸 이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어떤 욕심이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을 자꾸 교회 안에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 듯 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그 안 좋은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연휴 꼈다고 주일날 잘 몰고 놀러 갑니까? 주일날 연휴 껴보세요. 막 저 차가 서울 돌게이트에 막 수십만 대씩 빠져나가죠. 거기 교회 다니는 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 도대체 성수주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에? 성수주일의 개념이 있는 거냐? 성수주일의 개념도 없는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요 진짜. 그게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니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주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주초를 해결을 못하고 성령님하고 담배 연기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연유를 그걸 유혹을 못 이기고 주일날 버먹고 놀러 갈 수 있는가? 그러니 그 뒤에 전도가 있겠어? 기도가 있겠어? 성령의 은사가 있겠어?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 아이고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살살 얘기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뭐 살살 얘기해서 콧방구 날게요?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 가면서 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그냥 더 세게 잡아야 돼. 막 더 세게 막. 31절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적어도 주님은 오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제3일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고 주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날 주의 종들은 믿는 사람들 주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데 여러분 평생에 말이요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아니면 성경에 이 중요한 구절 다 떼어놓고 도대체 뭘 붙들고 믿는 거예요 진짜로? 이 구절을 읽기나 했어? 안 읽었어도 지금 읽어줬잖아 내가. 어? 아니 그게 누구 뭐 예수님이나 할 얘기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게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라. 바로 저 도적놈이 갖가지 타종교와 이단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노략질하고 오늘 또 거짓 속임수로 크리스찬들을 미혹하니 그거를 주님이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 그게 멸해야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